살면서 이런 거 봐보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나라를 보냈나 보다. 연준이 연설까지 해야 돼. 나 전생에 뭘 했지? 광우의 영광이잖아. 연가 한번 준비한 아젠다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뭐 연가 한번 거기에 우리가 쳐서라도 뭐 많은 스타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몇몇 스타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뭐 좋은 이제 영향이 생긴 생각하는데 새로운 형식으로 다가 접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전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맨날 뭐 하고 뭐 이야기 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 없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저희만 한다는 건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저희를 좋아해주고 저희 지지해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참 그런 이런 그 제목을 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냥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막 그 아이돌 팬이라 된 이유로 막 대체 좀 많이 이제 비하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여서 저희 일곱 명을 대변인으로서 유엔 총회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 사람들 대신해서 말하는 분이실의 참여와 기부가 이런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분. 35분? 어, really?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 thank you, Mr. Secretary General, UNICEF Executive Director,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across the world. It'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Today's young generation.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읽는 건데 연습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보고 읽을 수 있지. 아 그래 그 다음에 검사 인사하고 엄마에서 정말 되게 시험지 보는 듯한 느낌. 정말 미치서 진짜 엄마 시합 캠 RM 에이 코리안 알았어 리더 of the group BTS. To shout out my own voice and listen. In my belief that true love first begins with loving myself. And partnering with UNICEF's violence program, we teach children and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from violence. Our fans have become a major part of this campaign with the action in the news media. Should we have the best fans in the world? Oh, 내 눈을 의심한다 정말. I was born in UNICEF.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와 고고! 똑같은 색깔! 우리 내일 유엔입니다. 가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뉴욕으로 갑니다. Let's go. Mark. 아, 화이팅. Secretary. Mr. General 사무총장. 쩐다. Thank you, Mr. General UNICEF.
아까 전화 1번 누구야? 잠시만요. 5분이면 이 정도 갔겠네. 아이, 진짜 마지막에 기분 좋구만. 아, 네? 저 4번. 4번 여기 가면 되지. 빨리빨리. 돌아온 이 자리. 너 3번이지, 지민아. 여기 앉을 거야? 역시. 야, 기가 막히. 자, 5번 누구냐? 자, 저 여기 앉을게. 너 4번이야? 네. 4번. 어, 5번. 5번, 형, 거기? 5번. 일단 하나 뒤로 적혀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참. 하늘은 나의 편이었어. 아, 정국이야. 형이랑 같이 맨날 나쁜 거 걸리더니 좋은 거 걸린 기분이 어때? 아이, 하늘의 나이프였다. 이거 맞네. 소문이 꿈에 나. 그 꿈이 현실로 될 거야. 몇 시간 안 남았어. 엄청. 와우, 여다시라. 남주영이 제일 떨리지 않을까요? 전 뒤에서 텔레파시만 기운만 줘야겠다. 기운만 뒤에 서가지고. 아, 근데 진짜 방탄하면서 많은 걸 해보네요, 정말. 살면서 못해볼 것들을 다 해본다. 아, 비행기 보니 헤매요. 그 동네는 뭐 없고, 그냥. 얼만큼 외웠냐? 이건데. 이제 욕심이야, 욕심. 내가 뒤로 화영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 말하고 있는 연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할 거야. 저는 가보면 조금 신기할 것 같아요. 이혼이거든요. 참,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남주의 연설을 들으며 감독을 받게 해서 시원하게 박수를 보내는 예정입니다. 아직 뭔가 그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장 도착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느낌. 오늘 기분은 일단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 거리가 되게 찰방찰방하고 뭔가 뉴욕 거리를 아 이래서 사람들이 뉴욕 하는구나 를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보다 이제 아름이 형이 제일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마니까 형 첫 번째 문장 그거 저의 제일 큰 안식처는 음악이었습니다. 시작을 하는 건데 엄청 떨릴 것 같아. Director,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My name is Kim Namju. I'm with BTS. Truly have the best fans in the world. I'd like to begin by talking about myself. 늘 그랬듯이 네.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파이팅.
갔다 올게요. I want to introduce you to BTS. Hi, BTS. Hi. Hi. Oh, it's great to see you all.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And this is Lily. Oops, sorry. Oh, it's the little heart. It's the mini heart. Yeah. That's it. Yes. 1B, 1B. 제가 여기 없네. 야, 신기하네요. 잠깐만, 내 얼굴 한, 어우, 나 지금. 머리가. 와. Everything is crushed. So,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수상들이요? 거의. 헤리 샤리 오빠 고생하셨어요. 아우 뭔가 생일 평화님 있겠다. 옆에 계셨는데 시작한 것 긴장된다 하니까 뭐 모르겠어 누구신지 긴장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다 좋아할 거라고 이번 정상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방탄소년단 오는 거라고 하는데 맞아 맞아 방탄소년단 아 이번엔 근데 이걸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세계 리더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남자! 해도 상관없지. 네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 내가 들려주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한 거죠? 막 뭐 목소리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들었던 평소에 그냥 정말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수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말을 거셔가지고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혜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찍었거든? 혜진 벌써 까먹었어. 어느 정도 다 외운 거야? 거의 아 진짜 yeah. 대단하다. 뭘 진짜 외워 어떡하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저는 나이가 한 여기 잡지 됩니다. 그냥 되게 새롭고 뭔가 매번 어딜 가나 느끼는 마음이지만 항상 이런 새로운 곳에 오면 평소에 뭐 느끼던 감정하고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뭐 되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상 오니까 더 실감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정말 TV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Okay, just adjust yourself. Thank you, Mr. Secretary General, UNICEF Executive Director, and all the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our consulate are the executive members.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invited to an occasion with such significanc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Last November, BTS launched the No Consent campaign for UNICEF, building on our belief that true love first begins with loving ourselves. We've been partnering with UNICEF's Inbalance program to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from violence. And our fans have become a major part of this campaign with their action and with their enthusiasm. We truly have the best answer.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complaining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to solidify.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건지 아침 7시부터 준비해서 유엔 네. 본부로 갔는데 저는 이제 한숨을 못 잤습니다. 아 근데 딱 가는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 딱 맞아요. 와. 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저희가 이제 런 마이셀프 캠페인을 할 때 여기 와서 이런 얘기들도 막 듣고 하니까 되게 좀 색다르고 또 확 이렇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뉴스 보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되게 뭐야? 남준형이 진짜 잘했어요. 자 우리 리더에게 박수. 진짜 남준이 진짜 잘했고 확실히 애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너 근데 왜 우리 다 나오기 전에 시작했냐? 아나 그게 좀 당황했어. 맞아. 나 나오는데 갑자기 이야기 시작하길래 난다 들어가야 되나니까. 나 근데 랩만 얘기하는 중에 제일 알아듣는 거 일산. Born in 일산. Lake. My name is 남준 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미스터. 아 근데 뒤에 있는데 많이 떠들더라고 이렇게. 오늘 그래도 거기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그래도 남준형이 거의 제일 기억에 남는. 아 영상 보니까 진짜로 영상 보니까 되게 잘생겨. 토스가 되게 장난. 약간 젊은 막 사회운동가나 막 정치가. 아 지금 봐도 너 잘생겼어. 맞아. 그럼 실제로 보고 싶죠? 발표를 되게 잘했어. 어렸을 때 웅변 학원에 다니. 나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컸어. 저 아무튼 오늘 진짜 많이 띄워주네요. 아 아무튼 진짜 멤버들 덕분에 너무 진짜 그 잘 할 수 있었고 솔직히 뭐 그냥 이제 말을 제가 했다 뿐이지 이제 정말 BTS라는 이제 자격으로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경성까지 더해서 그는 완벽했다. 그는 완벽했다. 이 위험한 남자야. 아미와 방탄의 대표에서. 네. 근데 너무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고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시던 특히 젊은 그 친구들의 얘기가 진짜 젊은 친구들이 연설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저희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 굉장히 또 김정수 여사님 또 뵙고 여기 젊은 친구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정말 이 젊은 친구들 최고였죠. 네, 함께해서 제일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나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안 했는데. 아, 솔직히 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떨렸거든요. 솔직히 진짜 여기 있었어요. 솔직히 영어 울렁증 때문에 진짜 형이 영어 하는 거 진짜 통역 그것도 없어가지고. 약간 맥락상 알아듣지 않겠어? 내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 전에 해석본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했던 얘기들 되게 많이. 진짜 근데 대강 알겠었지? 형의 말을 알아듣지. 근데 되게 좋고 멋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역시 김배우 방역범과 표정 되게 아무튼 정말 아미 여러분 덕분에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험도 해보고 저희 그만 이렇게 좋은 경험 사실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의 이제 진심이 오늘 이렇게 잘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마이셀프. 러브 마이셀프. And the violence. I love you, Ami.